에이, 코코리 하자. 일로 온나. 옳지.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내 사랑. 아이고, 이뻐. 자, 옳지. 아이고, 이뻐, 세상에. 우야, 내 사랑. 아이고, 잘한다. 이게 이제 코코리 하자. 응? 코코리 하자, 임마. 귀여워. 양치를 하고 돌아온 허집사. 새벽 3시 잠자리에 눕습니다. 오늘은 사랑방에서 잠을 자봅니다. 손님 없는 사랑방. 오늘의 주제. 집사가 자는 동안 고양이는 뭘 할까? 보통 먹고 싸고 우다다 한다던데 9살 난화깽이 제이는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매일 집사의 몸에 기대서 자는 아기 천사. 오늘은 800에 당첨. 애기도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따로 없죠. 자면서 뒤척임이 심한 허집사. 애기가 깨긴 하지만 큰 신경은 안 씁니다.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허집사의 손. 착한 손 인정. 하지만 그 자리에서 잠만 자는 뿜뿜슈. 그리고 끝도 없이 허집사는 뒤척입니다. 잠든 지 3시간째 진짜 인형인가 싶을 정도로 가만히 있습니다. 아, 물론 제이가요. 또 뒤척이는 허집사. 그리고 얌전히도 자는 아기 천사. 취침 3시간 반 후 드디어 뿜뿜슈의 눈이 떠졌습니다. 허집사는 완전히 골아떨어졌죠. 허집사를 살피는 허제이. 마땅한 자리를 물색하는 허제이. 다리 쪽에 기대 자는 걸로 결정합니다. 오전 10시 30분 애기가 아침밥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에 맞춰 제닌 콜도 울립니다. 알람 소리에 허집사는 잠이 깹니다. 무슨 다시 잡니다. 분주해진 뿜뿜슈. 킁카킁카 간질간질도 안 통하고 일단 기지개 한번 펴고 다시 깨어봅니다. 집사의 손으로 파고드는 아기 천사. 셀프 사랑받기 스킬이죠. 일어나 보라며 집사를 계속해서 보챕니다. 하지만 집사는 비몽사몽. 집사에겐 너무 나긋나긋한 제닌콜입니다. 곧이어 궁극기에 들어간 아기 천사. 영웅은 죽지 않아. 흉부 압박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서울대 수의대 보내야 되겠네. 머리맡에서도 울어보고 자신이 깼다는 걸 알려주듯 행동합니다. 집사가 눈을 떴는지 계속해서 살피는 제이. 골골송을 부르며 기다려봅니다. 얼마 후 집사의 의식이 돌아오고 집사의 못생김이 절정에 달합니다. 지금부터는 허집사의 셀프캠으로 같이 보시죠.
밥 먹을까? 엄마 먹으러 갈까? 가자, 엄마 먹자. 가자, 우리 애기. 가자.